안녕하세요. 홈카페 세미콜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한 달 반째 쓰고 있는 이 친구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름은 제니퍼룸 미니 오븐 토스터입니다. 가격은 공식 판매처 기준 59,900원인데 더 저렴하게 파는 사이트도 덜어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차콜, 올리브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제 거는 올리브 컬러입니다. 검은색 손잡이, 다이어리 포인트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주 네모네모합니다. 크기는 세로와 높이는 성인 남성 한 뼘 정도이고 가로는 두 뼘 정도 돼요.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양도 작아요. 시중에 있는 레시피에서 3분의 1 정도만 만들어도 꽉 찹니다. 유리창이 투명이라 잘 입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손잡이는 정말 잘 열리고 잘 닫혀서 힘 안 들이고 열고 닫는 건 좋지만 잘 닫혀 있는지 같은 게 의심스럽긴 해요. 약간 별로입니다. 아래 삐죽 나와 있는 건 부스러기 받침대예요. 구성품 중에 하나인 이 쟁반은 논스틱 코팅이 적용돼 있다고 하네요.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아 세척이 간편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척이 잘 됩니다. 또 다른 구성품인 손잡이는 말 그대로 손잡이입니다. 쟁반 꺼낼 때 쓰고 있어요. 안에 그릴은 고정으로 붙어 있고 문을 열 때 같이 빼꼼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식빵 같은 걸 올려서 구울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 써본 적은 없어요. 오븐 토스터 내부에 히터가 두 개 달려 있는데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븐 내부를 달궈주고 음식을 요리해줍니다. 각자 온도 조절은 불가능하고 동일한 온도로만 조리할 수 있어요. 다이얼은 온도 조절용과 시간 조절용 두 개가 있어요. 온도 조절은 230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 타이머는 15분까지 맞출 수 있어요. 15분 이상 조리해야 하는 경우 다이얼을 두 번 이상 돌려줘야 해요. 약간 불편합니다. 조리되는 시간 내내 똑딱 소리가 화려한 주방을 싹 감싸다가 조리가 완료되면 맑고 고운 소리를 내며 똑딱 소리가 멈춥니다. 작아서 보관하기가 용이합니다. 내부가 작아서 예열이 빨리 되는 느낌이에요. 다양하게 막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쿠키도 만들고 빵도 만들었는데 고기도 익혀 먹고 소세지도 굽고 오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따라 할 수 있어요. 다만 약간 허접한 느낌? 가벼워서 여기저기 놓고 쓰기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안 쓸 때에는 선반에 올려놓고 쓸 때만 꺼내서 써요. 상에 올려놓고도 쓰고 촬영할 때는 촬영 테이블에 올려놓고 쓰기도 했어요. 난이도가 쉬운 베이킹은 아주 잘 됩니다. 쿠키라던가 아니면 쿠키. 내부가 진짜 너무 작아요. 이 오븐에 맞는 사이즈의 팬과 틀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구성품으로 온 쟁반으로 모든 걸 구워야 하는데 바닥이 울렁울렁해서 자국이 남아요. 위로 부푸는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 상부 히터에 닿아서 무조건 탈 거예요. 더치베이비를 만들 때 그랬거든요. 만들 때마다 태웠고 촬영할 때도 태웠어요. 예열하고 나면 오븐 겉면이 진짜 뜨거워요. 쿠키나 팬케이크 같은 난이도가 쉬운 베이킹은 가능하고 매우 작은 사이즈라 어디에 둬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높이가 특히 낮아서 매우 불편하고 나름 구매할 때에는 외관이 예쁘고 저렴하고 베이킹 입문용으로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에 구매했지만 외관만 예뻤고 비슷한 미니 오븐 토스터들과 비교했을 때 그닥 저렴한 편도 아니며 제과가 아닌 제빵 위주의 베이킹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겐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샀으니까 열심히 사용할 거지만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은 다시금 고민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